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안도로 아래에는 자세히 들어가 보지 않으면 찾기 힘든 마을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한적한 동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정자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손꼽을 정도로 우리 장기 면에서도 부자 마을이다 이래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기울어졌지요. 옛날보다는. 여 지금요. 여 실제 우리 젊은 사람들 개발 우리가 젊은 축에 들어가는데 이 장다 아. 이거 75 이상 되는 사람들. 그 젊은 사람 없단 말이야. 한때는 120여 가구가 살 정도로 어촌 마을 중에서는 부촌이었지만 지금은 10여 가구 남짓의 해녀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한적해지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업활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개원 1, 2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500년 된 곰솔. 여기서 시작되는 이 마을의 대표 축제, 동해안 별신굿. 예로부터 바다가 깊고 파도가 강했던 동해안. 바다와 함께 사는 어민들이 수호신을 모시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 선원들의 안전을 빌기 위해 연행되어 온 대규모 굿을 말합니다. 강원도 고성부터 부산 동네까지 동해안을 따라 넓은 지역에서 이뤄진 별신굿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바다를 품고 사는 어민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별신굿은 마을의 풍요와 또 번영을 가장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신앙심에 기대어서 좀 특별한 어떤 제의가 있는데요. 현대의 어떤 축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특이한 부분들은 별신굿 내지 마을 동지와 관련된 기록들을 1952년도부터 기록으로 남겨둔 문서가 있습니다. 별도의 한지에다가 물목들을 적어서 경비나 또 이게 잔조금까지도 일일이 기록한 내용들이 해마다 빠짐없이 지금도 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년 된 곰솔과 바다. 이곳 개원 1, 2는 예로부터 함께 살아온 것들을 지켜오는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개원리의 오후. 마을 공동어장 앞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모습. 아침 일찍 물질을 나갔던 해녀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름표 달린 그물 가득한 자연산 전복. 오전 7시부터 장장 6시간을 바다에서 보낸 해녀들. 그날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만 같습니다. 날라가라. 내일 또 잡잖아. 내일은 어디 팔아먹노? 다 야. 내일 뭐라 하잖아. 옛날 방식 그대로 이곳은 공동으로 잡은 해산물의 무게를 달고 가격을 매기는데요. 오늘 하루 10kg을 달성한 에이스가 등장했습니다. 누가 제일 오늘 많이 잡았어요? 등장하는 게? 형씨. 한 번 더 해가 10kg 하셨다고요? 아니, 나 이거 못 가나요? 와. 원래
에이스세요, 제일? 어, 나는 제일 잘한다. 다 살아간다고 비밀을 듣고. 무거운 추를 몸에 둘둘 감고 바닷속에 들어가 잡아온 전복들. 해녀들은 잡아온 전복 등을 기록하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 사가면 오늘 하루가 끝이 납니다. 이거 따로 가져가시는 거는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가 갖고. 아. 저 이제 저서 중개서 이제 관리해가 이것도 팔거든요. 아, 그러면 따로 바로 사시는 거예요? 옛날엔 물질하러 제주도에서 오는 해녀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곳에 물질할 수 있는 해녀는 고작 10여 명 남짓. 풍부한 미역과 전복들도 예전 같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이 오천가 참 잘 사는 곳이 됐어요. 이 부근에도 미역 우물가사리가 1위를 달렸거든. 근데 이제 지금 양식 미역이 나오다 보니까 이 잔상 미역이 밀려요. 얼마 전부터 이 바다가 고갈되기 시작하는데 바다 풀이 없는 거야. 풀이 없다 보니까 이 전복이 서식하려고 서식할 곳이 없는 기다. 그리고 전복이 잔뜩 풀리는 곳을 날아가쁘고 폐사되고 이러다 보니까 풀 씻는 작업을 또 일부 하고 있고. 이날은 잠수부들까지 동원됐습니다. 바다의 풀들이 점차 사라져 전복과 해삼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지다 보니 인위적으로 풀을 심어주고 해녀들이 작업할 수 없는 깊은 곳에 해산물들을 옮겨줘야 합니다. 상태가 어떻다? 풀 상태가 어떻다? 풀이요? 좋아요. 풀 잘 돼 있어. 어? 풀 잘 돼 있어. 잘 돼 있어. 잘 돼 있으면 이런 게 많이 달라져자. 나. 그래. 뭐야? 나 맞췄네. 지금 알 찰 때가 아니거든. 맛있던데 아직 그래도. 드셨어요? 알 살 때예요. 다 샀다. 야 그거야. 그 핀란드에도. 병원에 가야 돼. 수술해야 된다. 제가 아까 풀 뭐 얘기하셨는데 풀이 뭐예요? 바다 풀. 네. 이게 바다 풀이라 풀. 아, 저 풀이라 그래요. 그게 또 저 바다에 전복, 해삼, 고동 이런 게 이제 저걸 먹고 사는 거야. 옛날 같으면 하루에 작업하면 전부 100몇 kg, 200kg씩 일어나왔어, 하루에. 그것도 없어요. 20kg, 30kg도 안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막다른 고름에 왔어요. 그러니 우리 어민들도 이제 살 곳이 못돼. 젊은 애들도 객기로 바쁘고 여기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고단했던 삶. 열심히만 살아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시절. 언제부터 시작된지도 모를 마을의 전통과 500년 넘은 나무를 지켜온 마을.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젊은이들은 떠나고 한적해진 마을에서 남은 사람들은 지금도 바다를 향해 그 삶을 기원하고 있습니다.